날씨가 너무나도 추운 날이야. 더러운 이불을 접어서 깬 다음에 나는 늘어지기 좋은 메리야. 식탁에 음식들은 저기로 담해. 죽지 못해 숨을 쉬는 게 내일이야. 어질러진 방을 보고 한숨을 쉰 다음에 숨 막힐 정도로 귀여워서 탈이야. 단풍이 눈 앞바가니 아빠에서 미안해. 여긴 방이 너무 많아. 방이 너무나도 많아. 방이 비어질 때면 말야 나는 친구들을 찾아. 남의 물건 많아. 남의 물건들이 많아. 방이 비어질 때면 나란 남의 소중함을 찾아. 여긴 용주니까 살아. 맞지 못해 살아. 맘이 비어질 때면 말야 그때 가서 너를 찾아. 여긴 아직 너가 살아. 너가 바랬던 건 하나. 맘이 어지러울 땐 그냥 빨리 가서 너를 찾아. 손을 잡아달란 거지 별거 없어. 28평 삼촌은 150짜리 침이 늘어났고 쌓인 옷더미들은 텅 빈 맘속에 가격 아껴 쓰고 효도 잔소리 니 찡그려진 표정. 난 돈이 많은 거지 별것도 하나도 없어. 22.3만짜리 침이 늘어났고 저기 쌓인 선물더미는 말없는 침 친구 역할로 밥 잘 먹고 건강 챙기면서 오래 음악 해줘. 날씨가 너무나도 추운 날이야. 더러운 이불을 접어서 깬 다음에 나는 늘어지기 좋은 메리야. 식탁에 음식들은 저기로 담해. 죽지 못해 숨을 쉬는 게 내일이야. 어질러진 방을 보고 한숨을 쉰 다음에 숨 막힐 정도로 귀여워서 탈이야. 단풍이 눈 앞바가니 아빠에서 미안해. 방 3개짜리 텅 빈 2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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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건 문제 아냐. 28평에 저렇게 난 살아가면 나도 멀쩡한 놈. 어떡하냐 이건 문제 아냐. 28평 그럼 나도 쟤네처럼 살고 싶어. 멀쩡한가 하고 똑바르고 바른 얘네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단 말걸. 네 가슴 깊고도 깊은 곳에 또 명실걸. 또 이런 더러운 세상 세례 속에 날 두지 않을걸. 이 미친 새끼들이 날 되려 부르지 불러미친 놈이래. 근데 미쳤다고 치고 날 따라서 미쳤으면 더 네 여린 맘 시간을 다치게 하지 않는 선으로 내 어린 맘일지도 널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면 해. 어떻게 난 문제가 아니지. 28평 나도 저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멀쩡한 놈. 어떡하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 28평 나도 쟤네처럼 똑바르고 바른 멀쩡한 거. 어떻게 난 문제가 아니지. 28평 나도 저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멀쩡한 놈. 어떡하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 28평 나도 쟤네처럼 똑바르고 바른 멀쩡한 거.